보자. 바지 저 반바지 입고있다. 응, 나이키 반바지 입고. 유리컵에다가 물차 반만 담아서 여기 주셔. 유나 진짜 잘 먹어, 여보. 자기 닮았나 봐요. 신들이 먹는 얘기가 없는데. 아빠가 오늘 좀 매콤한 걸 먹고 싶은데 불닭볶음면 어때? 신라면은 어때요?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마라탕 어때? 마라탕. 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마라샹궈. 아, 이거 잘 먹네. 어, 여기 보니까 멘보샤도 파네. 멘보샤. 어. 류나야, 멘보샤는 어때? 아, 좋아. 멘보샤 먹어볼까? 빵 사이에 새우를 넣어 튀겼지. 바사삭 멘보샤 후루룩, 마라샹궈 부드러운 탕수육도 함께 먹었지. 공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마라샹궈와 멘보샤 탕수육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메인은 멘보샤였거든요. 멘보샤 하나가 14,900원인 거예요. 그래서 뭐 좀 풍성하게 오겠지, 이렇게 한 10개 정도 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6개가 왔더라고. 비싸네. 얘가 메인이 돼버렸어. 원래 얘는 멘보샤 먹으려고 하다가 얘도 맛있으려나 해서 같이 시킨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얘가 하나에 2,500원어치의 맛을 할지, 과연 얘가 메인으로 올라설 수 있을 정도의 맛일지. 맛있다. 우와. 아이고. 값어치하네. 맛있어요. 새우 식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다른 데서 멘보샤를 몇 번 먹어본 적 있는데 빵이 기름을 쫙 먹고 있어서 느끼했는데 얘는 깔끔해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멘보샤를 알게 된 게 이연복 셰프님의 그 목란에서 멘보샤를 팔아가지고 먹어봤거든요. 정말 맛있었는데 다른 데서 먹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느끼하고 막 이랬었는데 여기는 맛있네. 저 소스 약간 뭐랄까? 되게 약간 매콤한 케찹 같은 맛이거든요. 잘 어울리네. 보통 맛있겠네. 맛있거든요? 근데 마라 맛이 생각보다 세가지고 처음에 좀 당황했어. 난 분명 보통 맛을 시켰는데 엄청 세네. 약간 이런 느낌.
아 근데 이 두부 진짜 맛있는 거죠. 이렇게 표면이 살짝 까끌까끌하게 된 포두부 맛있어. 저번에 마라탕 먹으면서 처음 먹어봤는데 이런 거 먹을 때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빠지면 너무 허전할 것 같은 그런 식재료입니다. 너무 많은가? 근데 뭔가 이 우걱우걱 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그 느낌이 채소 뭐 이렇게 아삭아삭 씹히는 그 식감이. 아, 이쯤에서 음료수. 중식, 이런 마라랑 환타랑 잘 어울리는 거 좋아요. 엄청 하얘네, 이거 봐요. 이걸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여기 마라샹궈가 메인인 집인데 탕수육이랑 멘보샤가 더 맛있네요. 아니 이런 거 파는 집이라서 사실 탕수육은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시켰거든요. 맛있어요. 괜찮은데 진짜? 얘는 뭐냐? 어묵. 응. 멘보샤 하나 더 먹을까? 그러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얘는 이제 먹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맛있게 먹었던 로충칭 마라탕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자꾸 떠오르는 거야. 아, 거기 진짜 맛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맛이고 맛있어. 맛있나? 아, 잘 먹었습니다.
근데 멘보샤는 마지막 네 개째 먹을 때 좀 느끼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하나나 두 개 정도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탕수육은 여운이가 엄청 좋아할 것 같고 얘도 뭐 나쁘지 않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